주말엔 무슨 영화 볼까 하는 고민을 싹 지워드리겠습니다. 주말엔 영화 미디어지주 김은혜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거죠? 예, 오늘은 이제 3.1절이잖아요. 3.1절과 관련 있는 3.1절 하면 떠오르는 인물 한거 유관순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을 외치는 만세운동이 펼쳐집니다. 유관순 열사도 참여했던 운동이죠? 예, 유관순 열사는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6세 어린 나이에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아리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만세를 외쳤던 이 어린 소년은 힘든 옥살이 중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주 강인한 소녀입니다. 오마이가 슈도스타르카! 시킨 사람은 있다. 다 너의 일본 때문이다. 어떤 아시고시다나 사이. 무슨 계획에서 이런 거나 그지? 일제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이었겠어요. 그렇죠. 이제 죄인 취급을 당해서 감옥에 수감을 했는데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 신념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この部屋で始まりました。대한독립 만세 진짜 온몸에 전율이 돋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심지어 2, 3일 간격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요. 근데 유관순 열사가 직접 지휘한 그런 만세운동도 있었다면서요? 1919년 이제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던 후에 유관순 열사는 이때 시위에 참가를 계기로 4월 1일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유관순 열사가 체포된 바로 그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때 유관순 열사는 헌병대에 의해 체포가 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아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 9월 28일 일제의 모진 공인 끝에 결국 감옥에서 옥사하게 되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자유도 독립운동가 분들의 희생으로 빚어진 것들이잖아요. 근데 기자님 그런 말 있잖아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지금의 그 3대 분들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은 어떻게 사시죠? 굉장히 안타깝게도 70% 이상의 이제 후손자분들께서 굉장히 빈곤층이거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에 속해 있다고 해요. 한 독립운동가 후손분께서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이 부끄럽다. 자부심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오늘은 저도 한거 유관순 이야기 영화를 보면서 3.1운동의 그 정신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네. 기자님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오늘의 엔딩은 좀 특별하게, 특별한 날이니까요. 끝내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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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부르는 대제가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이중섭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도색이 해가 떴습니다. 전입니다. 올해가 대지디잖아요. 이 전자혁명 시대의 그 아날로그 버전이 남아있는 그게 바로 이제 그 12간지 띠에 대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주에서 작업하는 그 작가들에게 자 대지를 소재로 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그 작품들이 나와서 그 작가들의 그 띠에 대한 관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 각기 다른 시선으로 형상화한 작품 3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시된 작품이 지금 13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있는데요. 회화 작품하고 조각 작품이 섞여 있습니다. 작가들 작품 옆에 작업 노트를 지금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작업 노트를 한번 보시고 다시 또 그 그림을 보시면 아마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관람객들이 이 전시를 보시고 정말 그 새로운 그런 기분으로 행복한 기분으로 한 해를 출발하시면 아마 올 한 해가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기해년 넉넉하고 복스러운 대지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전시는 4월까지 이어집니다. 시대의 진한 향수를 느껴보실까요? 바로 제주 원도심의 발자취 전입니다. 일동일동 역사문화지 발간에 맞춰서 저희가 기념해서 기획한 전시이고요. 이제 현장을 답사하면서 제주 원도심의 모습을 담고 그리고 현장을 기록하던 사진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최근 뭐 탐라문화재 동물로터리 전경까지 이런 다양한 일동일동의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다양한 원도심의 전경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산지청 갤러리 또한 여관이랑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간인데 이 공간 곳곳에서도 이전 건물의 흔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공간에서 일동일동의 역사의 흐름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화보전을 통해서 이제 제주 원도심의 다양한 이런 것들을 조망하고 이제 예전의 지역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제주 원도심이 가지는 이런 가치들이 재발견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겐 추억이, 누군가에겐 발견이 될 시간. 이번 전시는 오는 8일까지 이어집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 100년을 이어온 그날의 힘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공연에는 오늘의 의미를 담은 묵직한 레퍼토리부터 친숙한 멜로디까지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불굴의 정신과 함께 음악으로 의미를 기리는 시간 100년을 이어온 그날의 힘을 만나보세요.